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드릴 주제는요, 동영상 광고의 효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유나이티드 행사에 많은 개발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과연 뭐 옆에 세션들은 우선 다 영어로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기 세션은 한국말로 진행하는 세션이고요. 혹시 영어만 알아듣실 분들은 그 통역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옆에 세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들어가셨는데, 과연 여기 들어오신 개발자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번 세션을 들으러 오셨는지, 혹시 여기에 개발자가 있으시기나 한 건지,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드린 주제는 동영상 광고라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요, 우선 동영상 광고가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하였을 때 동영상 광고라는 매체가 또 광고 방식이 좋은 효과적인 광고 방식 중에 하나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개발자 입장으로서 내 게임 내에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러한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퍼포먼스 광고의 효율성이라는 주제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 앱내 모바일 앱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툰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광고주와 일을 하고 있고, 또 광고주 이면에 광고주가 모바일 마케팅,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채널들과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서 모든 마케팅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또 매체를 위해서는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광고를 광고주를 위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과연 내 앱 내에서, 게임 내에서 운영되는 광고들이 어떠한 수익화를 이루고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수많은 게임 회사, 해외로 보면 슈퍼셀이나 이러한 게임 회사랑 일을 하고 있고요. 국내로 따지면 넥슨, 컴투스, 넷마블, 433 이런 회사들과 이미 일하고 있어서, 이런 회사가 저희의 트래킹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하시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툰 400여 명의 임직원이 전 세계 11개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서울 오피스에서는 지금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지사는 있지만 서울에서 동남아시아까지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광고 파트너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강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좋은 개발자가 항상 좋은 마케터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컨텐츠의 게임을 만들어야겠죠. 또 좋은 게임이 만들어지면 나는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그래서 개발에만 집중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더 또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어렵게 힘들게 만든 좋은 컨텐츠의 게임이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또 좋은 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주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든 게임을 가지고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좋은 개발자가 항상 좋은 마케터인가, 항상 좋은, 내가 어렵게 개발한 게임의 컨텐츠가 잘만 만들면 대박 신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데이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빅데이터의 강연도 많이 하시고 세상에 좀 널리 알려진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송길영 부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라. 다시 말해서 뭐 빅데이터, 물론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여기서 조금 변형됐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상하지 말고 측정하라. 데이터라는 것이 내가 이게 마케팅의 결과건 또 게임을 세상에 출시한 사람으로서 개발자로서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수익화든지 어떤 결과물에 대한 지표들을 보기 위해서 또 전략들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든지 측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상상하지 말고 측정하라 라고 이런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분적분 여러 가지 산술들의 수학적인 공식을 동원해서 얻어내는 산출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모바일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단순화되어 있고 또 그 단순화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뭐 신규로 새로운 음료수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의 특성들이 어떻고 또 음식적인 기호들이 어떻고 어떤 시즌에 내보내서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라는 부분들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앱스토어로부터 유저들이 어떻게 유입돼서 우리 게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 후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 게임 내에서 활동을 하는지 라는 상당히 좀 비교적 단순화된 지표 같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또 한번 나눠보고 싶은 자료들이 있어요. 과연 모바일 마케팅의 방법들이, 모바일 광고들이 시장 현황이 어떻고 지금 광고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는 지표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광고의 종류에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TV 광고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광고. 온라인은 모바일이 아닌 우리 데스크탑 광고가 있죠. 그 데스크탑 광고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하나는 직접적인 배너를 통한 광고가 있고요. DA 광고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맛집 가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 찾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광고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5년 내에 모바일 광고는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모바일 광고회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모바일 광고 내에서도 동영상 광고에 대한 성장을 나타낸 거죠. 2014년에 비해서 15년이 물론 약간의 예측치긴 하지만 30%가 성장됐고요. 또 저희들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2016년도에는 모바일 내의 동영상 광고가 30% 이상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모바일 동영상 광고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바일 서비스를 광고할 때 동영상 광고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반면의 입장에서 내가 개발자가 되어서 내 서비스를 세상에 출시를 하는데 내 서비스 내에서 적절한 광고를 우리 유저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배너 광고가 있고요. 네이티브 광고가 있고요. 위치미디어 광고가 있고요. 비디오 광고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비디오 광고는
현재는 약 2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우리 게임 내 서비스 내에 동영상 광고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한 퍼센트가 벌써 작년에 현재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37%로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또 배너 내에 동영상 광고, 아무래도 좀 배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배너 내에 동영상 광고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앱내에서 수익화를 하는 방법에는 절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앱내 수익화하는 레이시오, 비교 차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출시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눈 차트예요. 첫 번째는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우리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구글 플레이 결제나 iOS, 애플 앱스토어 결제가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또 게임 개발자로서 우리 게임을 출시했을 때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게임 내 광고겠죠? 광고 수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케팅 채널이 되는 거예요. MBC가 되는 거고요. KBS가 되는 거고요. SBS가 돼서 그 TV 시청자들은 SBS 안에서 좋은 드라마를 보기 위해 방문하지만 그 드라마를 무료로 보는 대가로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시피 여러분의 운영하시는 게임의 유저들도 광고라는 것을 그게 원했건 원하지 않건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이건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광고를 통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마다 이렇게 유저들이 우리 아이템을 구매하고 또 광고를 통해서 얻는 여러분의 수익이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앱스토어 결제보다는 광고라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앱 애드버타이징으로 수익화하는 것들이 포션이 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유저들이 직접 아이템을 구매해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크고 개발 도상국으로 가면 갈수록 앱내의 광고에 대한 수익이 커져요. 인도 같은 경우, 베트남, 태국. 왜냐? 하면 유저들이 신용카드도 없고요. 또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프리페이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내가 더 많은 게임 내에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보고 그 대가로 게임을 운영하는 개발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아서 지속적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각각의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어떠한 식의 전략으로 시장을 진출해야 될지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영상 광고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 동영상 광고가 제일 핫했거든요.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도 동영상 광고가 가장 핫한 광고 스타일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광고가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야, 56%의 유저는 나는 광고를 보지 않고 그냥 스킵한다. 여러분 유튜브 시청하려고 했을 때 앞에 5초, 15초 광고 나오면 짜증나죠. 하지만 유튜브를 무료로 보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니까 스킵을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게임 내에서 아니면은 스킵할 수 있는 매체에 광고가 나왔을 때 56%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스킵을 한다. 그리고 24%의 유저들은 광고가 괜찮으면 보겠다. 20%의 유저들은 나는 절대 스킵하지 않는다. 대부분 스킵하지 않는다. 라는 설문조사 기록이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유저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동영상 광고가 가장 적절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많은 유저들이 1초에서 15초. 아무래도 뭐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네이버 우리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광고 때문에 그렇게 교육이 됐는지 물론 길면 길수록 좋지 않겠죠. 나는 지금 원하는 컨텐츠를 받아야 되고 봐야 하는데 오래 광고 나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초에서 15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16에서 30초. 1분 넘어가는 건 조금 우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바일 광고라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 모바일 광고는 여러분이 마케터의 입장에서 혹은 또 개발자 입장에서 모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광고의 종류가 많아요. 배너 광고도 있고 검색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오늘은 크게 네이티브 광고와 비디오 광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던 광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탱고 같은 비디오 콜을 쓰기 위해서 친구 목록이 있는데 그 친구 목록 사이사이에 광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가 인지되어 있고 여러분의 사용하는 서비스의 UI, UX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것들을 네이티브 광고라고 합니다. 뭐 SNS 역시도 똑같죠. 친구들이 올린 포스팅, 오퍼월에 그 사이사이에 Sponsored라고 써있으면 그 광고죠.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네이티브 광고고요. 그럼 비디오 광고를 보겠습니다. 비디오 광고는 뭐 배너나 비디오 광고를 볼 수 있는 것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 동영상 광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동영상 광고를 본 후에 내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까 말까, 이게 동영상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광고를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저들은 동영상 광고를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나는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데 이 바쁜 시대에 15초, 30초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동영상 본 거에 대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게임 내에서 크레딧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포인트를 받는다던가. 그리고 광고주들은 기존의 배너 광고를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 반짝반짝반짝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문구들이, 카피라이트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는데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유저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그 밖에 매체사는 더 높은 고효율의 마진들을, 이익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저들이 게임플레이 하다가 조금 더 많은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게임 내에서 보여드리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본 대가로 포인트를 얻어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고 유저도 윈, 그리고 광고주도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유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윈, 서로 윈윈 게임의 이코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광고가 과연 어떻게 플레이 되는가 한번 샘플로 보시죠. 1분 3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띠배너를 통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뭐 스팸성 광고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무료 다운로드 반짝반짝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문구보다 잠깐 보신 것처럼 15초의 동영상의 광고가 당연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TV나 이러한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접하는 모바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TV 꺼야 되고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또 TV를 켜놓고 계속 주무시는 분보다는 끄고 주무시는 분이 많고 또 주무시기 전에 알람을 맞추건 또 이메일을 한번 보시건 문자를 보시건 카카오톡을 보시건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전화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모바일 광고라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케팅 분석이란 무엇인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케터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의 결과가 어떻지? 돈을 100만 원을 쓰건 1억을 쓰건 10억을 쓰건 똑같아요. 다들 그 돈 쓴 거에 대한 효율성, 결과물들을 데이터로
보셔야 되거든요. 또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터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여러 가지 매체에서 진행했는데 각각의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가 어떻게 되는가. 유저라는 것은 우선 우리 모바일 세계에서는 한 가지 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서비스, 컨텐츠,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게 끝이자 시작인 거죠. 유저분들이 여러분의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서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광고에 과연 유저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 광고를 클릭했는가, 클릭한 다음에 앱스토어로 가서 다운로드를 하였는가, 인스톨하였는가, 이러한 지표들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첫 번째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무작정 유저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 어떠한 유저가 어디 매체에서 광고를 받고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 고로 이러한 유저들은 어떠한 뭐 제3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라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회사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유저의 개인정보들이 보호되고 있는가. 구글하고 애플 역시도 똑같이 유저의 각각의 뭐 유저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쓰시는 디바이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디바이스의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또 제3의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그러한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광고의 효율성,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그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유니티라는 회사가 있고요. 모바일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유니티의 자회사인 유니티 광고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 광고회사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뭐 전 세계 약 천여 개의 마케팅 파트너와 함께 저희 데이터 분석 회사는 일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유니티 애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동영상 광고는 좀 달라요. 아까 보셨다시피 유저들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우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았는가 라는 지표만 과거에는 보셨는데요. 동영상 광고는 동영상 광고를 몇 명이 시청하였는데 그리고 몇 번 시청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 광고를 몇 명이 관심 있어서 클릭하였는데 그래서 들어온 유저의 앱스토어에서 인스톨한 숫자는 얼마고 그 인스톨한 유저를 통해서 들어온 매출이 얼마인가. 마케터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광고의 효율성까지도 분석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전환율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클릭당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고 클릭이요. 광고를 한 번에 클릭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면 10번 클릭해서 한 명의 유저를 획득하면 한 명의 유저를 획득한 비용은 100원이 되는 거고요. 광고를 유저들이 수분번 클릭해서 한 명의 유저를 획득하면 한 명의 유저를 획득한 비용이 200원이 되듯이요. 그만큼 클릭 대비 인스톨이 어떤가. 다시 말해서 전환율을 많이 마케터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Average Click Per Install, 인스톨 하나에 들어오는 평균 클릭이 몇 건이었느냐, 매체별로 날짜별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81개의 클릭이 나와서 한 명의 인스톨, 한 명의 유저를 획득했어. 그러면 전환율은 대략 1.2%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유저가 우리 게임을 아직도 플레이하고 있는가 라는 지표들을 보시는 게 Retention Repo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날짜별로 우리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유저의 모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날 몇 퍼센트가 유입이 됐고 7일 후에, 14일 후에, 31일 후에 얼마만큼의 유저들이 잔존해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이러한 데이터의 이해 없이 조금 더 양질의 그 게임과 콘텐츠와 서비스를 유저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한 번에 썼는데, 우리 게임을 한 번에 플레이했는데 잔존하는 유저들의 분포도가 어떤지 라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리텐션, 잔존율 리포트입니다. 뭐 잔존율 리포트를 보시다 보면 각각의 매체별로 7월 달에 들어온 유저가 약 7만 명인데 12월 달에 얼마만큼 2만 3천 명이 살아남았는지 각각의 마케팅 채널별로 또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워터폴 차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유입된 유저들이 각각의 내가 마케팅하는 캠페인별로 그리고 마케팅을 운영하는 매체별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또 동영상 매체별로 들어온 유저들이 과연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매출 기여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들어온 유저들을 묶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액션들을 하는가를 이렇게 유입된 유저들이 그 후에 몇 번의 구매를 하였는가, 몇 번의 뭐 레벨 달성을 하였는가, 몇 번의 앱을 방문하였는가 라는 지표들을 보시는 게 코호트 리포트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렵나요? 기본인가요? 몰랐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향후에 좋은 게임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접근에, 이게 물론 뭐 데이터의 결과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 유저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예전에는 막 신문기사 이렇게 났어요. 우리 서비스 600만 명 다운로드, 막 이런 기사 보신 적 없어요? 100만 명의 유저 획득, 이런 것들이 많이 신문에 기사에 나왔는데 점점 마케팅이 고도화됨에 따라 더 이상 몇 명이 우리 서비스를 써봤는지는 의미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유저가 얼마만큼 잔존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수익화를 극대화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막 600만 명 서비스 우리 거 성공적으로 런칭했어, 그리고 사라진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컨텐츠와 게임의 서비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보링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유저들이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서 우리 서비스를 다운받아서 인스톨을 했는데 그게 전부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 후에 Think Beyond the Install, 인스톨 후에 아니면 인스톨보다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인스톨 후에 아니면 인스톨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잔존율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게임이 매력이 있어도 세상에 워낙 매력 있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가 저 게임, 이 게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잔존율이 상당히 큰 문제죠. 처음에는 유저들이 이렇게 많은 유저들을 몰려들었다가도 한 4개월이 지나면 90%의 유저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저들을 어떻게 유치할까가 고민이 아니라 유치된 유저를 어떻게 유지할까 아니면 또다시 돌아오게 할까, 그러한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또 게임의 컨텐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의 예를 들어보면요, 유저들이 우리 게임을 설치했다, 플레이했다가 전부가 아니라 게임을 설치한 후에 회원가입을 했는가, 회원가입한 후에 튜토리얼을 완성했는가, 튜토리얼 완성한 후에 각각의 레벨들을 달성했는가, 레벨을 달성한 후에 구매를 했는가 라는 지표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유저들이 막 자꾸 레벨 7을 달성 못하고 레벨 5에서 페일해가지고 중도 이탈되고 있는데 마케팅만 계속하고 계시고 막 친구들에게 홍보하셔서 우리 게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잘못된 마케팅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얼마나 살아남아서 액션을 취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전에 지표를 보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거죠. 100%의 인스톨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몇 프로가 회원을 가입하였는가, 11%가 12%가 12%가 회원 가입을 했는데 과연 몇 프로가, 이게 호텔 사이트의 이제 퍼널 분석인데 몇 프로가 과연 호텔을 예약하였는가, 레저베이션 하였는가, 그게 4%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걸 퍼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채널별로 유입된 유저들이 얼마만큼 살아났고 또 유저들이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코호트, LTV, RPI. LTV는 Lifetime Value, 생애 가치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RPI는 Revenue per Install, 총 들어온 인스톨의 평균을 내고 있는 매출이 얼마인가, 그게 Revenue per Install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얼마만큼의 클릭이 나왔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광고를 통해서 그 클릭을 통해서 인스톨이 들어왔고요. 인스톨을 통해서 또 얼마만큼의 유저들이 회원가입을 했고 로그인을 했고 우리 게임의 로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레벨을 달성하고 구매를 하였는가. 아까 RPI 말씀드렸는데 Revenue per Install, 인스톨 하나당, 평균 하나당 평균 매출이 얼마인가.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유저를 한 명을 획득하는 비용을 고민할 수 있고 지불할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마케터 입장이 아니라 우리 게임 내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송출하고 있어요.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광고를 유저분들이 많이 봐줘야 되고 많이 본 유저들이 광고주의 매출에 기여를 해야 광고주가 우리 게임 내에서 계속 광고를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레비뉴 퍼 인스톨. 우리 내 게임 내에서 광고를 송출하는데 그 광고 우리 유저들이 그 광고주의 광고를 보고 광고주의 게임을 다운받아서 아니면 그 광고주가 쿠팡이면 쿠팡에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과연 신고 다니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RPR이고 이렇게 데이터로 7일 후에 유저들이 얼마나 잔존하고 있고 7일 후에 미치는 RPR가 얼마고 30일 후에 Revenue per Install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다시 동영상 광고로 좀 돌아갈게요. 뭐 이게 좀 민감한 자료인데요. 절대적인 비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위에 지금 있는 게 유니티 애드의 자료고요. 아래에 있는 게 동영상 광고가 아닌 광고를 측정했을 때 자료예요. 이게 뭐를 뜻하냐 하면은 처음에 나온 게 number of install, install 숫자고요. 뭐 install 숫자가 똑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5분 안에 유저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와 동영상 광고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띠 배너 광고겠죠. 그러한 광고를 보고 나서 클릭을 한 후에 유저들이 설치하는 시간을 측정을 하였더니 동영상 광고를 본 후에 인스톨까지 유입되는데 5분 내에 들어온 유저가 동영상 광고인 경우 43%, 그리고 띠배너 광고를 송출했을 때 유저들이 인스톨을 했을 때 5분 내에 그 인스톨을 한 그 시간의 유저들은 23%라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동영상 광고가 유저를 유입하기에 또 유저들이 광고가 인지돼서 결과적인 액션, 즉 우리 서비스 컨텐츠의 다운로드겠죠? 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5분 내에 많은 유저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동영상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하더라 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루 애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유저를 측정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기존의 이제 모든 광고는요 유저들이 여러분 네이버 기사 있다가 반짝반짝 광고가 뜨면은 나이키 운동화 19,900원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위메이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 클릭을 해서 구매하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광고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트루 애트리뷰션 동영상 광고는 그 동영상을 본 시청한 그 시점부터 유저들을 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광고의 진정성 있는 효과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뷰스루 애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영상 광고를 측정하지 않는 매체에서는 아래서 보면은 우리 광고를 노출해서 클릭된 유저의 숫자와 또 우리 서비스를 인스톨한 숫자가 나오지만 동영상 광고를 노출했을 때는 시청자 수를 모두를 잡아서 그 시청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마케팅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는가를 보기 때문에 클릭 데이터는 얻게 되는 거죠. 동영상 광고를 보고 난 후에 7일까지의 액션들을 동영상 광고의 효과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윈도우 피리오드라고 하는데요. 유저들이 한번 동영상 광고를 보고 인지가 되고 자각이 돼서 그 후에 스스로 이 서비스 한번 써볼까? 6일 후에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동영상 광고의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동영상 광고의 그 시청을 측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보고 클릭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위에는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유저의 모습을 갖고 데이터를 측정한 건데요. 과거에 이렇게 동영상 시청한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을 때는 이렇게 클릭한 유저만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동영상으로 측정된 유저들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데이터로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는 모든 동영상을 측정한 유저들의 그 후에 액션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동영상 광고의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뭐 모바일 한지에서 일어나는 동영상 광고뿐만이 아닌 여러분이 시청하는 TV 광고도 시청을 해서 과연 이 TV 광고를 보고 그 후에 뭐 많은 게임사들이 대형사만
물론 하지만 많은 게임사들이 TV 광고도 하는데 그러한 TV 광고의 효율성도 측정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를 하게 되면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건 지불하지 않건 어떻건 간에 여러분이 어렵게 만든 게임을 세상에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좋은 유저, 좋은 유저는 우리 게임에 열심히 게임을 해주고 홍보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돈을 쓰는 유저를 말하겠죠. 돈까지 쓸 수 있는 유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모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내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유저분들이 여러분의 게임에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광고 송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무조건 게임을 런칭해서 대박이 난다. 너무 모호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며 우리 유저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고민해보고자 조금은 지루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길 건너 친구들이란 게임 아시나요? 그냥 별거 없죠? 버스 오면 피하고 지하철 오면 피하고 물가 나오면 점프해서 넘어가는 길 건너 친구들이란 게임. 유니티 엔진. 그러니까 이거는 유저들이 길 건너 친구의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광고를 보는 대가로 크레딧을 얻어서 하는 광고를 진행했더니 이렇게 많은 앱스에 수익이 났더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 뭐 아까도 처음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유저들이 직접 여러분의 보석을 크레딧을 구매해서 얻는 수익도 있지만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친구들의 뭐 광고 송출 방식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게임 내에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동을 이거를 비디오를 시청하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응하는 대가를 200포인트의 크레딧을 얻어서 다시 한번 길을 건너서 기록을 깨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광고주 역시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진정성이 있는 유저들에게 이 광고주의 게임이 노출됨으로써 향후 광고 마케팅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길 건너 친구들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은 한번 광고를 송출을 했기 때문에 광고사로부터 또 광고사의 비디오를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겠죠. 광고를 몇 번 플레이하느냐, 또 그 플레이된 광고의 결과의 액션들을 당신의 게임의 유저들이 했느냐, 유무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다시피 모바일 마케팅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개발자로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또 게임 내의 수익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뭐 예전에 막 그 배너 광고, 스팸성 광고 이렇게 올라가는 더 이상 이러한 광고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고화질의 높은 효율성의 동영상 광고를 보냄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유저들도 인지하는 그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영상 광고가 2015년도에 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고 2016년도 역시 좀 동영상 광고가 많은 게임 유저들에게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물론 여러분 발이 여러분들의 게임이 서비스들이 런칭이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조금들은 더 깊이 살펴보실 내용들 같은데 조금 질문 있으시면 제가 Q&A 세션을 생각해서 시간을 좀 남겨놨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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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게임을 하다가 우리의 내 유저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한 번 더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결제를 해서 포인트를 더 받아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너가 광고를 보겠느냐 그러면 200포인트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겠죠. 그랬을 때 유저는 그 게임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고주의 게임을 설치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동영상 광고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 광고를 최적화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유저들의 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조금 비슷한 종류의 광고가 내가 캐주얼 게임을 운영하면 캐주얼 게임의 광고보다는 또 다른 류의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굳이 게임 유저라고 해서 게임 광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 유저들도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위메이크 프라이스나 쿠팡의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유저들이 뭐 광고를 보는 동기가 중요한데요. 이 광고를 왜 봤냐 하면 우리 게임을 더 플레이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광고를 본 거거든요. 우선 동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저가 비록 다른 게임을 트라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게임에 다시 한번 지속적인 유저 관리를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정도는 네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주제가 너무 뭐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점적인 문제니까요. 내가 게임을 개발하고 뭐 운영하고 런칭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수익화된 부분들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